이번엔 부산입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부산 경제를 3기 암환자에 비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만 야당은 고통받는 암 환자에 빗댄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박형준 후보의 가정사와 재산 형성 과정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자신이 부산 경제 위기를 돌파할 해결사임을 강조하다가 현 경제 상황을 암 환자에 빗대 논란을 불렀습니다. 감히 3기 암 환자 신세인 부산을 살려내는 그런 유능한 의사라고 자부합니다. 국민의힘은 부산뿐 아니라 암투병 환우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점잖게 선거해야죠. 정책 선거해야죠. 그리고 시민들에게 성찰하는 자세로 다가서야죠. 상대 후보를 겨냥한 공세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박형준 후보 부인 소유 미등기 건물을 찾아가 LCT 의혹 등과 함께 박형준 부부 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1일 1호혹이라는 기네스북에 오를 새로운 흑역사를 써가는 박형준 후보는 부산 시민을 부끄럽게 할 최악의 후보로. 국민의힘은 김영춘 후보 측근인 구청장이 김 후보 형의 땅을 특혜 매입했다며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 후보와 친형 그리고 구청장 사이에 이뤄진 거래는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상대 캠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박경진입니다.